도착. 마음에 들어? 사람은 없고 달과 별 그리고 파도와 암초만 있는 것이지. 귀찮게 보는 사람은 없을 거야. 위험한 것도 없고. 물론 로샤 로렌하이트가 위험 인물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말이지. 정말 네 상상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겠군. 역시 미래 예술계 거장다워. 지금은 네가 나만의 화가라서 하는 말인데, 난 말이야, 됐다.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했어. 내가 왜 갑자기 여기로 널 불렀는지 궁금하지 않아? 알려주지. 꿈을 꿨어. 해변을 보고 싶었지. 아주 재미있고 현실감 넘치는 꿈이었어.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. 좋아. 살짝만 말할게. 꿈에서 넌 아주 귀여운 꼬마 마녀였어. 마녀는 사막을 구하고 사막의 왕과 결혼했지. 참고로 그 왕은 바로 나야. 어떻게 알았어? 스토리를 살짝 고치긴 했지. 혹시 너도 그 꿈에 있었던 건가? 정말 신기하군. 로맨틱하기도 하고. 무슨 생각 중이냐고? 방금 그 순간에 아주 많은 걸 생각했지. 정말이야.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미래를 생각해보니 내 인생이 그리 나쁘지는 않더군. 아니, 오히려 그 반대지. 하지만 지금껏 살면서 아까 같은 순간은 없었어. 아까 널 끌어안고 모래 위로 쓰러졌잖아. 모래가 참 부드럽더군.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어. 달도 넘어졌고 별도 넘어졌고 너도 넘어졌지. 가만히 있어. 조금만 더 안고 있게 해줘. 응?